안녕하십니까. 만물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잡아온 감성돔 회를 친구, 지인, 회사 동료들하고 나눠 먹을 때, 금배사 제의가 들어왔을 때, 금배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수가 한 명씩 늘어나면서 점점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오늘은 특별 블로그로 이런 금배사, 감성돔 회식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금배사 제의가 들어왔을 때 금배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먼저 금배사 제의가 들어오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금배사 추천해 주신 분에 대해 감사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제에게 이렇게 금배사 추천해 주신 김총무, 박총무, 이총무, 김총무님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배사를 오징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랫동안, 징, 징하게, 어울리자. 그래서 제가 오징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징하게, 어울리자!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오징어, 오징어, 오, 징, 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잔을 비워 주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징하게, 어울리자! 오징어, 오징어, 오, 징, 어! 라고, 다 하시고 술잔을 비우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앉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잔을 다 비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지금까지 만물 선생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분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이 남고 정말 기분 좋은 회식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인들에게 이런 금배사 한 번에 나의 존재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성돔, 맛있는 감성돔과 함께 자연산 감성돔을 먹으면서 금배제의를 해주십시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